1986년에 만들어졌어요. 1986년에 30년도 넘게 된 기술인데요. 여기 보이시죠? 1986년과 이 척걸이라는 할아버지가 만들었고, 이 할아버지 아직도 살아계세요. 3D 시스템즈라는 프린터 회사를 만들어서 아직도 살아계신데, 자, 중요한 게 있죠. 지금 또 적으셨는데,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이게 정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지금 제가 찾은 이 정보는요, 구글에 3D 프린터 역사라고 치시면 다 나오는 내용이야. 솔직히 1분이면 찾을 수 있는데 제가 2분이라고 하긴 했는데,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정보가 많아서 문제예요. 선생님들도 느끼실 거예요. 뭐가 뭔지 모르시잖아요. 뭐가 더 옳은 거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더 잘할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.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정보를 찾고, 그러면 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이용할까가 문제지, 아까 앞에 보이는 것처럼 단순하게 이런 정보들을 암기하는 시대는 이미 다 갔다고 선생님들 다 아실 거예요. 이미 알파고가, 네, 알파고가 과학고 다음이 알파고라면서요. 알파고가 나왔잖아요. 사람은 기계가 암기하는 걸 따라갈 수 없어요. 그거를 이기려고 해서는 안 돼요. 그럼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어떻게 융합을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할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, 아, 앞에서 소개를 해주신 것 같은데, 네, 제가 영상을, 동영상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. 저 많은 정보 홍수 속에 제 정보의 홍수를 더하고 있습니다. 제 동영상은요, 벌써 70기가 넘었습니다. 하나당 3분씩만 쳐봐도 210분이죠. 그거 다 선생님들 봐서 70개의 영상 다 보시고 다 익히셔서 학생들한테 가르쳐줄 여력이 되시나요? 저는 선생님들 알아요. 선생님들 엄청나게 많은 서류 업무와, 이건 저는 이미 토요일 아침에 여기에 나와 계신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 많은 정보 속에서 또 정보를 골라내서 또 내가 배워서 또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은 뭐 교육의 문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겠지만, 저는 선생님들이 더 이상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전에 과거 시대에는 컴퓨터도 없었고 뭐 핸드폰도 없었고, 그러니까 미디어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매체가 키커트야 책, 선생님 딱 요게 두 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.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지식을, 정보를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. 하지만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아요. 이 많은 정보들에서 선생님도 힘드시잖아요. 정보를 모르고 배우고 너무 힘든데 거기다가 또 이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이런 고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, 선생님은 제가 생각하는 선생님이라는 건요, 방향 제한자라고 일단은 말을 지었지만 이 단어는 좀 더 좋은 단어가 있으면 바꾸고 싶어요. 어쨌든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어떻게 해보지 않을래라고 방향을 제시하시면 좋겠어요. 아까 보신 그 70개의 영상을 선생님이 보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. 학생들이 더 잘합니다. 왠지 아세요? 학생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만져가지고 스마트폰의 안에 있는 3D 게임에 이미 익숙해져 있어서 공간 지각력이 여러분들보다 뛰어나요, 사실. 그래서 너무너무 놀래요. 저도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지만 오히려 막 게임, 맨날 게임만 하는 애들이 너무 그 게임에 있는 거를 그대로 만들어놨어요. 한 시간도 안 가르쳐줬는데. 그러니까 그거를, 그런 아이들 속에서 선생님이 내가 뭘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을 하겠죠. 선생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? 이 모델링 어떻게 해요? 하시면은 선생님은 선생님도 잘 모르겠는데? 그거 한번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찾아봐 라고 방향을 제안해 주는 거죠. 선생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거기에 가면 이런 정보가 있을 텐데 한번 찾아봐. 그래서 저는 사실은 동영상을 올리는 게 단순히 선생님들 보라고 올리신 게 아니라 정말로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걸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.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다, 선생님이 다 배우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학생들에게 이런 게 있으니 해보자,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제안해 주시는 그런 선생님이 되셨으면 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모여주신 선생님에게 저는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그만한 지켜주고 있는 이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요.
그리고 제가 이제 이 메이커나 3D 프린팅 모델링 강의를 한 지가 2년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. 근데 또 이제 새로운 문제를 부닥쳤습니다. 메이커 교육, 3D 모델링 교육의 해결책처럼 마치 너무 부품꾼처럼 이렇게 안고 선생님들이 찾아옵니다. 그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요. 제가 이 글씨를 치워보겠습니다. 뭐가 보이시나요? 기능을 불안해 이렇게 컴퓨터 이렇게 만지는 거 보면 만지는 거 보이시나요? 모든 학생들 화면에 같은 모델링이 있습니다. 메이커 교육과 3D 모델링 교육을 교육 방식을 똑같이 하시면요 주의식 교육과 다를 게 없습니다. 저는 대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. 제가 3D 모델링을 처음 배웠을 때 3D 모델링이라는 거는 이미 있었던 직업이고 이미 영화나 산업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. 제가 처음 배웠을 때 교수님도 안 들어오세요. 강사가 대학교인데 강사가 들어와서 자 이거 눌러보세요 이거 눌러보세요 하면은 30-40명의 대학생들이 똑같은 걸 만듭니다. 똑같은 순서를 따라합니다. 이게 메이커 교육이 아니죠. 추구하는 거 보이시면은 벌써 딱 뒷모습만 해도 지루해 보이지 않으세요? 네.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3D 모델링이나 이거를 해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세요. 왜냐? 똑같은 거 만들면 선생님이 편합니다. 저도 압니다. 저도 강의를 많이 다녀보기 때문에 똑같은 거 하면 정말로 선생님이 편합니다. 자,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요. 그러면은 학생들은 이 모양 말고 다른 모양을 만들 줄 몰라요. 열심히 모델링 프로그램이라는 거 설명을 해줬는데 딱 똑같이 따라해서 그것만 기억하지 이거를 이용해서 내가 뭘 딴 걸 해야겠다고 생각을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요. 학생들이 다 다른 걸 만들면 선생님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.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. 제가 보통 20명 모델링 교육을 할 때 보통 제가 이제 작년에는 메이크업 버스라는 곳에서 활동을 했는데 20명 아이들 모델링 교육을 하는데 4명의 선생님이 붙었습니다. 왜냐하면 20명의 학생들이 전부 다 다른 걸 만들기 때문에 그걸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붙었고요. 근데 그게 저는 맞다고 봤거든요. 왜냐하면 똑같은 거 하면 의미가 없어요. 똑같은 거 만들면. 그래서 선생님이 매우 불편하지만 학생들은 아마도 굉장히 즐거워할 겁니다.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저보다 선생님들이 더 노하우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뭐 학생의 수에 대한 이제 선생님의 비율이라던가 이런 거는 선생님이 잘 고민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부터 와 계신 선생님들을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 이제 3D 모델링 관련해서 만약에 어떤 친구가 물어봤는데 제 동영상에도 없어요. 그러면 메시지 저한테 보내세요. 그럼 제가 동영상 찍어서 올립니다. 제가 동영상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. 저도 선생님 교사연수 들어가서 많이 강의를 했어요. 근데 선생님들이 실제로 이렇게 만나고 나면 질문들이 오세요. 문자도 보내시고, 페이스북 메시지도 보내시고, 막 질문하세요. 그러면은 제가, 아, 선생님 그거는요, 오른쪽에 가셔서 어디를 클릭하셔서 뭐뭐뭐 하셔서 해서 보냈어요. 근데 딱 메시지 보내고 나서, 알아들으실까? 이게 뭔 소리지? 내가 써놓고도 모르겠는 거예요. 그런 얘기 있잖아요. 우스갯소리로. 키스를 글로 배웠어요.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.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놔야 선생님들이 더 이해를 할 수 있고 더 찾아볼 수 있겠다 해서 동영상을 찍기 시작을 한 거고 하나둘 공유하다 보니 70개가 넘어버린 거고 그리고 문의가 오시면은 또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죠.